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정재원 아나운서는 6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 생일이요. 예? 아니, 20일이 제 생일이라서. 괜히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뭐 6월이 와서 그런지요. 연예계도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백상예술대상 있었죠. 네. 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송혜교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오늘 네. 좀 따라해봤어요. 어딜 따라했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살짝 따라해봤어요. 네,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부터. 네, 네, 네. 네. 오늘 연예가 중계 새 얼굴이 있습니다. 한채경 씨,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인 리포터 반짝반짝 빛나는 한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소식 조승현 아나운서 부탁할게요. 네,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개그맨 유상무 씨의 성폭행 논란 관련 경찰 조사 소식과 그리고 배우 정기원 씨의 합의 이혼 소식 등 다양한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바로 어제였습니다. 별들의 축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밀착 취재했습니다. 금주의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신년을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유상무 씨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31일 유상무 씨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카메라 앞에선 유상무 씨는 그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먼저 10년을 부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유상무 씨, 조사를 받기 위해 발걸음 옮겼는데요. 유상무 씨의 성폭행 논란은 지난 5월 18일 한 20대 여성의 경찰 신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시 유상무 씨는 여자친구와 일어난 태풍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A씨는 직접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당일 오전 신고를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신고 취소를 다시 번복하며 유상무 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앞서 1차 조사를 받은 A씨는 연인 사이가 아닌 유상무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할 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무 씨와 A씨는 SNS를 통해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상무 씨의 진짜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B씨 역시 SNS를 통해 유상무를 만났고 B씨와 유상무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상무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현재 소환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의자한테 그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진술이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유상무 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인데요. 9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은 유상무 씨. 경찰 조사 후 모습을 드러낸 유상무 씨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 소속사 통해서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유상무 씨가 성관계를 시도한 건 맞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유상무와 A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배우 정기현 씨의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친구로 좀 지내다가 이렇게 사귀게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잘 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2014년 모델 출신의 웹 디자이너와 갑작스러운 결혼을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던 정기현 씨. 항상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 시상식에서 아내에 대한 수상소감을 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수상소감을 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를 이유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양쪽 변호사에서 정리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사 나온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기현 씨는 당분간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정기현 씨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활발한 활동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원로 배우 정진 씨가 향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정진 씨. 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담낭암으로 투병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영국 배우 출신으로 여러 작품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펼쳐온 정진 씨. 온화한 인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는 작품을 빛내며 후배 연기자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고 정진 씨는 사극에서 한명회로 역할을 했고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대중에게 각인됐는데요. 정통 연극을 고집하면서 연극인의 삶을 우직하게 펼쳐나가셨습니다. 중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도 있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좀 퇴원하면은 공연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또 계속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심통한 표정이었는데요. 이응국에 대한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본받을 점이 상당히 많았던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극 또 방송에 하나의 개성을 남기는 배우라는 하나의 어떤 그 예인의 근성을 어디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지켜온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하게 소원했던 정진 씨. 그의 노력과 연기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이곳은요,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이번 백상예술대상 역대 최고의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별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영화, TV에서 맹활약했던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안구정화가 필요하신 분들, 연예가 중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볼거리 가득한 생생한 현장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잠시 후에 펼쳐질 별들의 축제! 함께하시죠. 가요계를 대표하는 라이브의 제왕이죠. 이승철 씨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요. 이승철 씨는 이 사실도 모른 채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정말 프로다우시죠? 반사는 세 번 변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목소리 보컬의 신 이승철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주년 기념 투어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참 이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30주년을 가지고 기념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셨어요. 요새는 뭐 기본 40년, 45년이 있으시니까 조용필 선배님도 계시고 패티김 선생님은 50년이 넘으셨고 하니까 3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30주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팬분들도 이렇게 세월이 같이 흐른 걸 보시면. 28년 정도 됐고요, 저희 팬클럽이. 네네. 팬클럽 회장도 거의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감사하지만 좀 가슴 아프네요. 아이고. 네. 이번 콘서트에서는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월드 투어를 이제 1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월드 투어했던 라이브 CD를 20만 명 정도 되실 거예요. 아마 올 말까지는 그분들께 전부 무료로. 무료요? 네. 좀 스케일 있죠? 네, 스케일이 너무 크신데요. 좀 어쩌겠습니까? 30주년. 팬 사랑이 그동안 좀...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앞서 봤지만 이번 공연 이 노래는 꼭 좀 신경을 써서 찍어달라라고 하는 곡이 있을까요? 일기장. 일기장 역시 네. 최근에 발표된 곡이기도 하고 감독님 바빠서 그 전에 가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장난으로 긴장을 푼 이승철 씨. 멋있게 제가 꾸몄는데. 라이브의 재앙으로 완벽 변신해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승철 씨가 애정하는 일기장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일기장의
이 곡은요, 작곡가 용감한 형제가 이승철 씨에게 선물한 곡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숨겨진 녹음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죠. 저는 보통을 노래 한 세 번 정도에서 네 번 정도만 딱 부르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고치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총 13시간이 걸렸죠. 노래는 눈이 아니라 귀를 자극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임재범 씨라는 것처럼 이렇게 락 같은 그런 목소리가 좀 부러웠었어요. 이승철 씨가 직접 뽑은 좀 후배 가수가 있으시다면? 진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는 후배 가수는 네. 태양이죠. 다 갖춘 것 같아요. 키 빼곤 다 갖춘 것 같아요. 가수가요? 또 키 크면 안 돼요. 키 큰 가수 중에 성공한 가수 봤어요? B 씨. B. 하고 이제 옛날에 심신이라고나 했었는데 시작은 가수가 성공한다는 이승철 씨의 명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실 이승철 씨는 평소 딸바보로 유명한데요.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날카롭게 아빠 좀 올드한 것 같아라는 평가를 내릴 때도 있다고. 그건 제 노래 들었을 때 큰 딸이 좀 그래요. 저 일기장도 13시간 했다가 다시 했던 게 가이드 분위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올드해졌어 막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고 제가 다시 와서 노래 다시 한 거예요. 따님분이 그래도 애정이 담겨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그냥 집안 전체가 독설가예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걔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 걔는 그냥 집에서 동네 아저씨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인서도. 아. 네, 벌써 3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요. 오는 7월 1일하고 2일 서울 잠실 최종경기장에서 아주 멋진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미로운 보이스로 변치 않는 감동을 안겨주는 이승철 씨 40주년 콘서트도 기대할게요. 네, 원로 배우 정진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만나면 이승철 씨 역시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숙 씨, 윤지연 씨 그리고 조충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배우를 저 지숙이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아주 젠틀하면서도 품위가 넘치는 이분, 정말 신사 중에 신사였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줌.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요. 네, 네, 저는 매주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연예가 중계의 핫스타그램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요, 개념 스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스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진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개념 스타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사상 최초로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개그맨들이 총출동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정말 시작 전부터 웃음 넘쳤던 외계인 제작 발표 현장 잠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들썩일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 방송사 대표를 개그맨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웃음바다로 만들 폭소 3인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으로 뭉친 세 분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보니까 처음 뵈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처음 뵈요. 네. KBS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밝고 깨끗한 웃음이 있고 네. 너무나도 공기도 좋고 의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인데 개그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K-POP 스타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개그맨이 되겠다. 네. 이거 처음입니다. 자, 사상 최초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코미디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예측 불문 폭소 연발 개그 육성 프로그램 외계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로 외국인 코미디언이 탄생할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한류 붐을 또 아 그렇죠. 개그 코드로 이게 일단 이제 방송이 되고 재방송 이런 게 KBS 월드로 일단 방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꿈꾸고 있죠.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죠. 우리. 아, 다 오죠. 아, 약간 중국 구호 느낌으로 지금. 네, 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느낌 나죠. 가만히 있어. 아 정말 친해지고 싶네요. 이상. 어떤 대표 얼굴이다 보니까 좀 약간 날카로운 신경전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KBS 분들은 여기가 이제 본터니까 약간 어깨도 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통합적인 것 같아요. 개그맨 그냥 시청자를 웃기기 위한 관객을 웃기기 위한 네.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터세 같은 거 없고 네.
너무 좋아요. 앞으로 텃세를 좀 부릴 거예요.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양수 씨. 그렇죠. 상암동 친구들한테 그러니까요, 상암동이에요, 텃세를 좀 부려야 돼요. 예, 오며 가면 이 친구들 보면 예. 여기서 텃세를 좀 부려요. 그러니까요, 아, 예. 너무 활기를 치더라고. 저희 근데 텃세 부려도 저 형들이라도 까요.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주먹이 살아 숨쉽니다. 주먹, 어, 툭 친다고 이렇게. 바닥 터세 나와요. 그렇습니까? 친다고 이렇게. 저는 말보다 주먹 보자고는. 아, 그래요? 역시 강력한 아나운서. 이 프로그램에 더 이상의 네. 사고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 마. 대화를 통해서 뭐 더 이상의 역시 상처가 있어요 저희가 상처 예래저래 네 괜찮습니다 보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검증해봤는데요 김진현 씨는 빵으로 한번 아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 사물개그 그래 그럼 유민상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뚱뚱이들한테 먹어주면서 웃겨봐라 먹는 거밖에 밥이 없거든 자, 어떻게 웃겨야 돼 어떻게 살릴지 어 그래요 어 그럼 일단 살려 김준현 씨 먼저 어떻게 살릴지 많이 떴어요 잠깐만요 파우더로 살렸습니다 기름 좀만 치격해요 되게 향이 좋은데 뭐야 기름이 많이 올라간다 심지어 그걸 드셨어요 맛있게 드시네요 아 그냥 기본 그냥 삐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삐진 같은 거 아 또 양세찬 씨 어떻게 빠밤 빠밤 빠바바 이게 우차사 스타일의 개그 아 또 이거야 다시 파우더로 반복 개그예요 반복 개그 역시 개그는 반복이다 네. 반복이다 삐진 아. 삐진 네. 저는 그러면은 네. 한번 자 유민상 씨 네. 이거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한 방 먹방은 또 유민상 어머 우와 어머 어디 갔어? 잠깐만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빵 어디 갔어? 길 빠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저희가 더 큰 빵을 준비할 걸 저희 잘못이에요 살짝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민상 씨 제일 어려운 거는 갑자기 저부터 뭔가 힘이 터줏대가 네,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네. 최고의 활약을 보고 있는 개그맨들 다 모아놨고요 확실한 보증된 재미와 우리 외계인들 이 외국인 개그맨 지망생들이 펼치는 예측 못할 웃음 이 두 가지 컬라보레이션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웃음들이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이리 오쇼 네크 모쇼 일요일 10시 50분이 아닐까 네크 모쇼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할게요 고단하구나. 명불 허전, 연기 분자, 강렬한 카리스마 연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 모두를 점령한 배우 김명민.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묵비권 행사하시고. 믿고 보는 배우 김명민 씨를 저 주수기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 그리고 연기의 분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 앞에 그런 수식어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약간 민망하신... 약간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이 민망하죠. 아,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라고 해요. 6월 16일 개봉하는 영화에서 변호사 오기 전까지 잘 나가는 사건 브로커가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요. 실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범죄 수사극이라고 합니다. 싹 벗겨줄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좀... 같이 생활도 해보고 이제 해야 되냐 했더니 감독님께서 직업만 사무장일 뿐이지 전혀 뭐 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날로 먹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지 말아라. 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뭐예요? 홍보 요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광고 판넬 있잖아요. 큰 네네. 판넬에 이제 제 얼굴이 크게 이제 며칠 동안 걸려 있었어요. 좀 비싸대요 그게 그래서 며칠 후면 이제 내려야 된다고 해서 그 전까지 찍어달라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김명민 씨는 홍보 요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연기할 때 이것만을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큰 그림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많이 지원들을 하시는데 본인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사실상 정말 와닿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저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못해요. 너무 밝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네, 자꾸 제가 나오더라고요.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예. 좀 차분한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참내줄게요. 죄송해요. 자, 명품 배우 김명민 씨의 명대사 베스트 5를 저희가 선정해봤는데요. 하얀 것 같대? 네, 그렇죠. 하얀 것 같아. 무조건이야. 쉬지 말고 놓지 말고. 끝까지부터
그럼 결국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촬영을 수원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맞죠? 맞아요. 네, 아주 대병원. 제가 이때 그 근처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하얀 거 다 찍었다고. 아, 아 김영민이 왔다고. 아, 그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얼마 되셨는데? 제가 고1 때인가? 아, 어리시. 아,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김영민 씨죠? 빨리 4위로 넘어갈게요. 4위는요? 어, 이거는 핵심 기술을 네, 4위는요. 천만 여정 오달수 씨와 함께한 영화 속 대사인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 이런 개같은 놈을 보았나? 예? 칭찬일세. 어, 이때 오달수 씨와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였던 작품이죠. 네. 아니, 이번에는 어느 분과의 케미를 조금 동일이 형이겠죠, 아무래도. 아, 성동일 씨. 네. 약간 아재 케미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아저씨들이니까 뭐. 그건 그렇네요. 자, 3위 볼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이 대사야말로 명대사 중에 명대사죠. 나 이순신 저 감독 누군데 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이민을 다 생각하고 있었고 네. 제 전화로 저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꼭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거절하는 마지막으로 고사하는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전화를 미처 못 드렸어요. 감독님께. 근데 감독님은 더 안달이 나신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전화를 이거 완전 연애 아니에요?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해서 이건 아이가 주는 선물인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예전에 배우였는데 이런 작품 정도 하나는 남기는 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유희전? 고단하구나 방원아. 고단하구나 방원아. 그때 정말 피곤했어요 몸이. 어.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쪽이 되게 졸립고 잠을 못 잔 상태여서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대사인 것 같은데 되게 아무 생각 없어도 잘 됐네요. 정말 그 고단함을 네. 네, 고단함을 표현했던 대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네, 1위는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뭐 덩어리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예상하시겠죠? 1위는요? 네, 그렇지. 네, 똥덩어리 나왔습니다. 네.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덩, 어. 리. 어머나 진짜 찰지네요. 똥덩어리 단어 때문에 네. 이 드라마를 안 할 뻔했어요. 왜요? 이 대사들은 뭐지 하면서 똥덩어리를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단어 때문에. 네. 감독님 이거는 좀 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네. 근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또 배트맨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유명해졌고 저에게 똥덩어리라고 해주시는 호사를 누려봐도 될까요? 왜 그러세요? 똥덩어리. 똥덩어리. 신나요? 끝으로 애교 이렇게 핫 한 번만.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사랑합니다. 이런 건 바로 해야 돼. 생각하면 민망하더라고. 이번 작품을 네. 통해 아재 박탈의 매력을 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 지수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요. 백상 예술대상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바로 어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한 해 동안 영화와 TV에서 맹활약을 보였던 스타들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단하죠? 명성만큼이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스타, 네!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 신동엽, 수지 씨입니다. 지난 6년간 백상예술대상을 진행을 했죠. 김아중 씨를 대신해서 올해는 수지 씨가 안방만임으로 낙점됩니다. 잘 어울리죠? 연애가 중계입니다!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아이, 말 좋아서 말이죠! 재밌죠? 수지 씨! 아, 동엽 씨와 함께하는 소감이 어때요? 네,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떨렸지만 동엽 씨 오빠께서 좀 먼저.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리허설을 했는데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예 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연애가 사랑해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많은 대중이 레드카펫을 집중하는 이유
이번 시상식에서도 요 각양각색 개성 만점의 드레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아한 청순미를 강조하는 화이트톤의 드레스부터 오늘 드레스 포즈는요? 청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트 하트. 레드 카펫과 대조되는 색상이죠. 시크하고 도도한 블랙톤의 드레스도 눈길을 끕니다. 김 아저씨, 에일 있어요? 에일 있어요? 에일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아한 누드톤의 드레스가 많은 여배우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 포인트가 어디예요? 깜짝 놀랬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연예가 중계 20년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도 리포터가 없습니다. 동료 리포터가 없습니다. 저 혼자 레드카펫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예. 봐라! 안녕하세요, 연예가입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되어준 스타가 있습니다. 아, 좀 이상했습니다. 네, 고마운 분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선배님, 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고경표 씨, 레드카펫에서 만납니다. 잘 지내죠? 네, 너무 잘 지내고. 헤어스타일은 뭘 의미해요? 아, 제가 지금 영화 촬영이 끝나가지고 조금 변신한 다음에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영화 촬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제히 팬들의 시선이 모인 주인공. 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나온 스타 김민석. 한번 꾸벅 인사하죠. 또 꾸벅 인사합니다. 몇 번을 인사하는 겁니까? 아이, 반갑지 않아요? 할머니가 좋아해요? 연예가 중계에 나온 거 보고 이제 그 프로가 뭔가 어른들이 있을 때는 볼 수 있죠. 예.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나 봐요. 아, 그렇고 막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랑해. 네, 오늘도 보고 계시죠, 할머니? 그리고 매년 시상식을 방문하는 재밌는 사람 김영철. 알겠습니다. 재밌죠? 김영철 씨! 오늘 상 받습니까? 네, 오늘 네 강력한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김구라 씨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제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빨리 가세요, 스타가 오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여자 예능상 후보로 오른 장도연. 레드카펫을 밟자마자 넘치는 흥을 주체를 못합니다. 요즘 대세답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예요.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장도연 씨의 뒤를 잇는 엄청난 퍼포먼스. 그녀는 누굴까요? 어, 누구죠? 아하, 변신의 퀴즈의 개그우먼 박나래. 대단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한호성. 세계의 커플이죠? 김숙, 윤정수. 호흡이 안 맞아요. 호흡이 안 맞습니다. 윤정수, 김숙이다. 김상윤입니다. 정수영님, 김숙 씨랑 결혼합니까? 빨리 가. 남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말 좋은 얘기만. 갑자기 커지는 환호성 엄청납니다. 와우! 사과할까요? 아니면 수상할까요? 저물이군요. 올해 상반기 최고의 히트작.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 레드카펫입니다. 대단하죠? 똑같네, 똑같아. 군복 입은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멋져 보이죠?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태양의 후예 축하합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와, 하지만 이 순간 심기 불편한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걸크래쉬 대표 치타 여사 라미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재밌죠? 이건 정말
운명입니다. 자, 들어간 후에야 환하게 미소 지어주죠. 송혜교 씨 뒤에 등장하는 소감이 어때요? 때를 잘못 골랐다. 까만 턱시도로 멋을 낸 박서준 씨. 정말 멋지죠? 안녕하세요. 오늘 상 받아요? 아니요. 어제 무슨 부끄럽습니다. 아무 꿈도 안 꿨는데. 우리의 뮤직뱅크 MC 박도검 씨 싱그러운 미소 보이며 등장합니다. 아, 오늘 상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TV 부분에서 KBS 태양의 후예가 대상의 영예를, 송송 커플은 이관왕을, 영화 부분에서는 남자 최우수 이병헌, 여자 최우수 전도연 씨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화 부분 대상은 사도와 동주의 이준익 감독 주인공이 됩니다. 카타 한번 알려주세요. My first kiss went a little like this. 윙크 한번 해주세요. 참 고맙죠. 윙크 한번 부탁해요. 팬들을 향한 스타들의 윙크 퍼레이드 아름답습니다. 영화계 대부도 빠질 수 없죠. 하트 고맙습니다. 연예가 중계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핫한 스타만을 팔로우합니다. 연예가 중계 핫스타그램. 이번 주는요, 각자의 방법으로 개념 행보를 이어온 개념 스타들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국심은 그런 겁니다. 송중기 씨가 생각하는 애국심 뭘까요? 김치. 김치. 어머나, 송중기 씨 박력 있어요. 역시 송중기 씨는 얼굴만큼 개념도 최고지 말입니다. 완전인데 어떤 비슷해 양효섭 씨 위안부 할머니 후원팔찌 착용했고요. 김혜수 씨는 위안부 소녀상 배지를 달았습니다. 국민첫사랑 수지 씨 위안부 할머니가 디자인한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했죠. 방송인 유재석 씨가 나눔의 집에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지금까지 1억 1천만 원을 기부한 유재석 씨 역시 유느님이십니다. 총선이 있던 지난 4월 많은 스타들이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여러 스타들이 SNS를 통해서 투표 인증샷 공개했죠. 지켜온다.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죠.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조진웅 씨. 저도 조진웅 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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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게요. 영원한 섹시 아이콘 이효리 씨. 동물 사랑이 각별한 걸로 유명한데요.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예인과 팬으로 발전해가도록 합시다. 유기견 순심으로 입양한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도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었죠. 봉사활동이 맺어진 예쁜 인연이네요.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송혜교 씨인데요. 연예계 대표 선행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혜교 씨, 정말 아낌없이 주는 배우네요.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자식 사랑을 몸소 보여주며 출산율을 높이는 일조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한때 가요계의 요정이었던 슈, 농구선수 임효성 씨와 결혼한 슈는 지금은 새아이의 엄마가 됐죠. 엄마를 꼭 담을 나둥이들. 똘망똘망한 눈, 어쩜 저렇게 예쁘죠? 왕자님을 보게 된 거예요. 송도의 성자 송일국 씨. 위. 아래, 위, 위, 온몸으로 아래. 놀아주는 송일국 씨 육아법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왜 안 슬퍼? 슬퍼하면 공룡상편들도 슬퍼. 아이고,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던 삼둥이. 최근 폭풍 성장한 삼둥이의 모습이 공개돼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타 개념 부부들, 그 첫 번째는요. 달달한 프로포즈 영상의 주인공. 얼마 전 결혼한 구혜선 안재현 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요. 예식 비용을 소아병동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접어버리고요. 200명의 아이를 후원하자. 집을 포기하고 기부를 선택한 이 부부. 나에게 없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롤모델이 될 만하죠. 50몇 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 나라 저 나라 애들을 다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몇 년 전부터 사후 장기 기증. 네. 전 세계 5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있는 차인표 시네라 부부. 개념 있는 모습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개념 스타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알아도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알고 싶죠?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세는 마른 몸보다는 일단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잖아요. 자, 보기만 해도 황홀한 스타들의 핫바디가 부러우십니까? 활력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요? 완벽한 몸매로 눈길을 사로잡는 스타들의 몸매 가꾸기를 한번 배워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완벽 몸매 스타들을 만나서 그들의 특별한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맞이 오늘의 소소한 궁금증. 스타들의 건강한 몸매 비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바디 트렌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몸매에 관련된 미인형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가녀린. 연예계 대표 스키니 몸매 김민희. 대한민국은 한때 44 사이즈 열풍 속에 무조건 말라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람에 날아갈 듯한 마른 몸매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가요계 대표 슬림 몸매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신었던 이 부츠는 일반 부츠 사이즈보다 통이 얇게 특별 제작됐다고 합니다. 1등이 누구예요? 제가 제일 많이 나온 한 48? 극세사 다리를 자랑하는 소녀시대에서 특히 수영 씨가 가장 얇고 가는 각선미의 다리를 가져서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부러우십니까? 운동하세요. 자, 스키니 몸매를 이을 핫바디 스타는 누굴까요? 꿀벅지 창시자 유희 씨입니다. 수영 선수 출신인 유희 씨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꿀벅지의 소유자인데요. 각종 CF를 섭렵하며 그야말로 한때 꿀벅지 신드롬을 일으켰죠. 수단 방법 안 가리나 봐. 지금은 소멸된 유희 씨의 꿀벅지가 다시 보고 싶군요. 자, 이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2002년 월드컵도 아닌데 말이죠. 유희 씨에 이어서 꿀벅지 계보를 이을 스타 바로 꿀벅지 차세대 주자 걸스데이의 유라 씨입니다. 유라 씨는 무려 5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유라 씨 꿀벅지 정말 대단하군요. 자, 입간판 도난주의보 시선 강탈자 AOA 설현. 균형 잡힌 바디라인으로 대세녀에 등극했죠. 설현 씨는 정말 사랑입니다. 자, 꿀벅지에 이은 우월한 몸매의 주인공 누가 있을까요? 조여정, 강소라, 전효성, 신세경 이들의 공통점. 베이글 여는 나다. 이렇게? 동안 얼굴에 섹시미를 장착한 원조 베이글녀 조여정. 아! 뭐야? 네? 뭐긴요. 네티즌이 선정한 베이글녀 1위 신세경. 운동을 막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필요한 부위별로. 베이글녀의 신세경 씨를 빼면 정말 섭섭합니다. 신세경 씨의 완벽 바디라인은 그녀를 완판의 대명사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강소라 씨의 오피스룩. 강소라 씨는 시상식장에서 3만 원대의 저가 드레스를 명품 드레스로 만들며 완판 신화를 보여줬죠. 몸이 정말 솔직하기 때문에 관리를 일단 잘해줘요. 관리 비결이 뭘까요? 데뷔 이후 발레로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글래머스타의 명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요즘 좀 살이 빠져서 좀 실망하는 팬들이 많다면서요? 컴백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 효성이 어디 갔냐고 다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가요계 육감적인 몸매 1인자 전효성. 팬들을 위해서 다이어트는 잠시 넣어두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016년 새롭게 바뀐 바디 트렌드. SNS를 초토화시켰던 아찔한 뒤태의 미녀 누구세요? 저는 2015 미시 축구 국가대표팀 스트렝스 코치 예정화라고 합니다. 예정화 씨의 건강미 넘치는 몸매에 요즘 바디 트렌드의 안성맞춤인데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각선미돌 베스티. 그중에 골반 미녀로 유명한 다혜 씨. 드림팀에서는 소녀 장사라 불렸지만 이제는 몸매 종결자가 됐습니다. 요가 지도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아이돌 최초로 요가 책까지 출판하며 검증된 몸매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분의 몸매를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왜 우리 회사에는 이런 격리가 없습니까? 우월한 복근의 주인공 나인 뮤지스의 격리. 특별한 관리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건 없고요. 스트레칭.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학생분들 이렇게 하시면 네, 복근 운동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은 복근 만들기 격리 씨만의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폭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야식은
금물이고요. 여름에 좀 건강한 몸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예가 중계가 찾은 2016 빅 이슈 핫바디 스타 머슬녀 양정원.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제 필라테스 교육협회 이사 양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타이트한 옷 입었을 때 몸에 태가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씬하고 잘록한 허리와 그리고 힙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축이 길게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하늘 위를 찌르듯이 위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정말 균형 잡힌 몸매군요. 이 건강한 몸매를 위해서 필라테스 기구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이 완벽한 몸매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운동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날렵한 허리 라인을 가질 수 있고요. 키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특수 카메라를 차고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미인이셔서 이렇게 너무 네. 옆에 다가가기가 좀 쑥스러워서. 아이고, 아니. 예. 아, 진짜로 이거. 좀... 진짜 부끄러웠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 뭐예요? 정말 좋아하네요. 와, 진짜 멋지는 모습이 저를 홀딱 반하게 하네요.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케줄도 네. 바쁘시죠? 네,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운동의 중요성이 조금은 등한시 되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올수록 계속 건강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트렌드가 저한테 오지 않았나. 제가 트렌드에 따라갔다기보다는. 내가 트렌드를 리드한다. 내가 트렌드 세터다. 남자들도 요즘 필라테스 하나요? 저희 센터에도 남자 회원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양정원 씨 보려고? 아니, 필라테스 배우요. 자, 저주받은 제 몸을 구원받기 위해 양정원 씨에게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접어주세요. 저랑 어깨동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쪽을 바라보세요. 이쪽, 저쪽.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죠. 어깨동무. 왜 그래요? 김태진 씨, 왜 그래요? 그렇죠. 한참 들어서. 너무 좋아만 하시는 행복했어요. 행복하다.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을 스트레칭입니다. 원래는 이런 자세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 양정원 씨 만나봤고요. 다음 핫바디 스타, 탄탄한 팔 근육. 군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결점 몸매 라인. 완벽한 애플 힙의 소유자. 레인보우의 사랑스러운 막둥이에서 걸그룹 머슬 종결자로 변신한 현영 씨 만나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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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그동안. 네, 지금 이제 한 거의 3년 정도 1시간 반 하고 요가도 요새. 요가까지. 네. 근육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근육 한번 팔 근육 살짝 저보다 근육이 더 많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알죠. 어떻게 그래서 안 까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귀여운 이미지였다가 이제는 좀 센 여자. 아, 그래요? 그래요? 센 언니. 아, 운동 그만 둬야 되나? SNS를 통해 직접 운동하는 영상을 올리며 운동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멋을 많이 났군요. 옛날에는 뭐 이런 동작이 이제 힘이 실리니까 이렇게 됐다. 뭐. 안무도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런 걸 해도 옛날에 뭐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 했다. 귀엽게. 지금 야, 대박. 자, 김태진 씨 정말 많이 웃네요. 당당하게. 찍어라. 나. 최대한. 자, 현영 씨가 가르쳐주는 뒤태미녀 되는 법 잘 보고 따라해볼까요? 발을 들어주세요. 뒤태미녀가 그런 운동입니다. 유연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런지, 스쿼트, 반대쪽. 아, 퍼벅지 근육이랑 힙 근육이 많이 사용이 돼서 하체 운동에 굉장히 효과가. 지금은 웬만한 여자 트레이너들보다 운동을 더 잘해요. 몸매도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비율도 좋고 밸런스도 되게 뛰어나고. 수영복, 화복. 아, 네. 아. 그거 솔직히 보정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없고? 많이 안 했어요. 정말. 아, 정말. 조금. 아, 그러니까 고우리 씨도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언니는 아마 좀 많이. 아이고. 아유, 제가 저거. 재밌네요.
핫바디 스타로서 좋은 한 말씀 끝으로 해주세요. 운동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저희 모두 다 같이 매일장이 돼보도록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처럼 완벽한 몸매를 위해 스타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예계의 소소한 궁금증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쭉! 네, 백상 예술대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김생민 씨와 네. 간단한 인터뷰 허락해 주신 스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핫바디 스타그램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신현주 씨도 사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와. 더 해야 되겠다. 송지훈 아나운서도 요즘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네.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서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편안하게 숨 쉬어주세요. 다음 소식은 김태진 씨, 김생민 씨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다녀왔는데요. 이분들이 떴다 하면 정말 어디든 핫합니다. 역주행의 아이콘 EXID 만나고 왔습니다. 아, 새로운 노래, 달라진 스타일, 그리고 변함없는 인기까지 EXID와 함께 잠시 뒤에 거리로 나가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유행어 베스트 100. 오늘은요, 82부터 61위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와우. 재밌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오직 연예가 중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기획. 지난주에 이어 82부터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야야야!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어? 야! 아이쿠! 아, 선배님! 딱 걸렸지 말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82부터 공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청출통이죠. 껄떡대는 여기는 최고예요. 짜장면 시키신 분. 뭐야? 시키신 분. 아직 말만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시켰어요? 아니요 아직. 짜장면 시키신 분 82. 79위로 넘어갑니다. 차승원 씨의 대사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차승원 씨가 수시로 던졌던 말이죠.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끝발. 부산에서 어떡하나. 아이고 되게 미안하네. 끝발, 패발, 끝발. 끝발. 힐링이 필요할 땐 끝발. 외치며 우리에게 행복을 줬죠. 78위 신동엽 씨의 유일무이한 유행어 공개. 대단했죠. 대시려웠고 콧등이 대시려웠고 사랑의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시랍니까? 제가 노래를 불러도 되시랍니까? 또 만나십니까? 레일맨 캐릭터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웃지 못할 비화도 있었다죠. 그 PD분이 야 동엽이 저렇게 신인데 저렇게 지금 잘하고 제 지가 다 대본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좀 니네 선배라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얘들아 뭐야 뭐야. 야 동엽이가 지금 녹화하는 순서야. 야, 우리 다 보고 배우자. 부담스러워. 그때는 저는 그게 장난인지 모르고 막 얼어가지고 되는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지금은 명 그래? MC로 활약하는 신동엽 씨. 그가 중국 진출을 노리며 준비한 비장의 멘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리아오시랍니까? 아, 말도 안 되죠. 77위 청순함의 아이콘 김하늘 씨. 왜 선생님을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이 대사 대단했습니다. 이 덕에 그녀는 단숨에 로맨틱 코미디의 여신으로 거듭나는데요. 여기서도 선생님을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도 선생님을 합니다. 선생님 역할을 세 번이나 합니다.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선생님이 됐을 것이다. 진실로 본 거지? 진실. 아,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 네. 어떤 과목이요? 체육. 재밌죠? 선배님. 어이구 깜짝이야. 우리 야자 타임 어때요? 야자 타임? 네. 재밌겠는데? 엎드려. 안 엎드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알겠냐고. 알겠냐고. 아우, 그만해. 아파. 76위 국민 쌍둥이 아빠 이휘재. 아, 이거 정말 정말 대단했죠, 이 당시. 그래. 결승했어.
그래 결심했어. 집 앞에 막 여고생들, 여중생들 한 네, 수십 명씩 와 있고 막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근데 네. 그때 정말 이희재 씨 인기가 대단하신 게 이렇게 브로마이드 막 책받침에 항상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 최초로 그 오빠 부대 창시자시잖아요. 주니어 잡지 인터뷰하면 끝난 거거든요. 나는 김우빈이야.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던 이바람, 아니 이 남자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함께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잘 나가던 이휘재 씨.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서준이, 서은이 아빠죠. 아, 과거를 떠올리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휘재 씨, 이제 잘 나가던 과거는 Say Goodbye. 75위로 갑니다. 정철규 씨, 자기소개 들어갑니다.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 오랜만이죠. 며칠 전에 회식했어요. 고기 먹으러 갔어요. 저 너무 좋아서 고기 먹을래 했더니 사장님 합니다. 또 저 고기 먹을래 하면 사장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 고기 먹을래 할 때 했더니 사장님 불판을 던졌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유행어로 인기몰이를 한 정철규 씨. 어떻게 그만해요. 사장님 없어요. 누가 월급 줘요. 연기자로 변신하죠. 주세요. 한국 사장님들 나빠요. 국적을 바꿔가며 배우로 활약합니다. 74위에 말이 필요 없는 이경규. 바보 어벤져스의 시대를 이끌어간 전설의 바보 캐릭터들. 하지만 황제는 바로 이분이죠. 국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바로 증무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배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아니, 선배님처럼 좋은 리포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어이구, 으쓱으쓱. 나처럼 좋은 리포터가 되려면 별들에게 물어봐. 아이 참. 아우 창피해. 창피합니다. 꽃중년 장동건 씨의 유행어 73위. 이게 최선입니까? 여자의 마음을 심쿵하게 제... 했던 유행어 제조기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말입니다. 주인공 꽃중년 4인방 중 장동건 씨만의 품격 있는 말버릇이 있는데요. 그게 유행어입니다. 인기 대단했죠. 태산이 이름만 나와도 새파랗게 질리지만 아닌 걸로. 얼렁하게 짝다리는 짚었지만 내면은 진심인 걸로. 오늘 미팅은 없던 걸로. 그래요 그럼. 아닌 걸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걸로. 서경석, 이윤석 씨 유행어가 72위. 구데기 같은 놈이 있어요. 구데기? 그렇게 심한 말을... 그래서 구데기란 파리의 애벌레로서 비슷한 친구로는 번데기, 그리고 그 어울리는 옷으로는 누데기가 있고 구데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근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살벌한 벌레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선배님 저 진짜 억울해요. 선배님 밖으로 뺏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원 사격 하러 왔죠. 아니 그렇게 깊은 부끄럽습니다. 71위로 가죠. 최연소 사랑꾼 후입니다. 지아가 나보다 존나 아픈 거. 나보다 존나 아픈 거. 출신 불명확한 외계어로 유행어를 창조한 후 결국 여심을 사로잡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죠. 왜요? 내가 너무 귀여워. 한류 스타급 귀여움으로 CF까지 설렸는데요. 유민수 씨 부럽습니다. 다음 전설의 코미디언 김정렬. 야, 72.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80년대를 주름잡던 이 유행어 탄생의 비화가 있죠. 평상시에 쓰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또 허락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좀 생각하더니 5만 원 만 그래서 축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 했냐면 예. 몇 개 없어요. 다 갖다 짜짓게 한 건데 네.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는데 저 구석에서 공을 잡고 술 먹은 사람이 이거를 다리를 털고 있더라고요. 야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도 이쪽 기둥을 잠깐 한번 털어봤어요. 같이. 내가 털면서 저거 보니까 내가 더 잘 털어. 단돈 5만 원으로 대박이 난 이 유행어 정말 대단했죠. 인생 역전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이거 장정 씨, 이 화채로 강남의 빌딩이 두 개. You are my angel.
69위 주인공 누굴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 아이나. You are in. 계속하라고. You are my angel. 부끄럽네요 정말. 특급 칭찬이야. 69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희애 씨죠? 스타들도 놓치지 않았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급 칭찬해줘. 특급 칭찬해줘. 어떡하면 좋아 정말. 특급 칭찬이야. 꿈에 그리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너 잘 만났다. 누나는 정말 괜찮아요. 특급 커피야. 이제는 특급 칭찬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김희애 커피 마신다. 칭찬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프실 텐데요. 이건 특급 칭찬이야. 특급 순위에 이어 68위 공개합니다. 김대희. 그러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인기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면 뭐하겠노. 사업 시작해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요. 이승전 소고기를 외치며 소바라기 캐릭터로 인기 몰이를 한 이 남자. 대사남 송중기 씨와 광고 파트너로 발탁되는 행운을 얹죠. 소고기 김대희. CF 찍어서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 67위 노홍철. 에너지 대단하죠? 이 유행어는요, 럭키가 이 노홍철 씨가 리포터 시절 때부터 밀던 거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거야, 얘들아. 좋아하는 거야. 좋아. 다음 순위로 가보죠. 대단합니다. 66위 정찬민 씨의 유행어.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이가 콘도 무료 이용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에 콘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 어디 콘도예요? 예, 여기가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해피해피 콘도입니다. 어? 저 이미 거기 회원인데. 벌써 당하셨어요? 당하긴 뭘 당해요? 그럼 당황하셨어요? 유행어 하나 잘 만나서 홍보 대사까지 등극한 흐뭇한 소식을 알리면서요. 65위로 갑니다. 조정석. 아, 이거 재밌어요. 범상치 않은 패션 감각을 뽐냈던 조정석 씨가 모태솔로 이재훈 씨만 보면 했던 대사죠. 네, 납득이. 뭐야?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너? 가지고 있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영화 속에선 연애 코치로 활약하던 조정석 씨. 현실에서는요, 사랑꾼으로 활동 중이군요. 완벽합니다. 어떡하지 나? 64위! 아, 예, 야노시오. 카리스마 넘치는 추성훈 씨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사랑의 엄마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의 탑 모델 야노시오 씨도 유행어가 있죠.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원조만 한 게 없죠. 63위로 가죠. 복수의 화신 지문아 씨.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물따기를 맞거나. 저만아 찍고 성형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이 중 갑 오브 갑이 있으니 끝까지 안 왔어. 혜림이 그냥 갔어. 어딜 가? 하늘로. 당신 사람 아니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이 서늘해진 등골을 느끼며 다음 순위로 가죠. 62위 정종찬. 애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그래도 우리 아빠 정
답은 어. 돼야지. 잘하죠? 네,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알갈 다 맞생긴 갓다래 잘난 척하게는 자가자 대알갈 감사는 되네. 예, 아유 너는 또 왜 끼어들고 그러니? 너라뇨? 제 이름은 엉덩이. 대단했습니다. 독보적인 못생김과 이름 하나로 꽃미남 판치는 연예계를 평정한 그는 성대모사의 지존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게 다 성대모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고 온고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큰 꿈은 꿈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래를 더욱더 대체 교수 땅 파는 놈 누구야? 야, 마지막은 베테랑 속 황정민 씨 대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와우 선배님 저희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요. 가오 부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 우린 돈도 없고 가오도 없지만 많은 유행어를 가지고 있지.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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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꿨다. 아이고 신기했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다음 주에도 엄청난 유행어들이 찾아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김형민 씨 재밌었어요. 네. 게릴라 데이트를 접수하기 위해 그녀들이 왔다. EXID 공대를 장악한 EXID 진짜 이날 대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주행의 아이콘에서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한 EXID. 이젠 당당히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물오른 미모로 돌아온 그녀들과 함께했던 유쾌한 데이트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ID와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출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정규앨범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노래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다섯 멤버들의 바뀐 스타일. 블링블링하군요. 한희 씨도 데뷔 이후로 제일 짧은 머리죠. 자, 한희 씨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뭘까요? 자의는 아니었고요. 자의가 아니었다고요? 네, 어떤 기기를 잘못 사용해서 머리가 많이 상해있던 상태라 잘렸거든요. 어떤 기기를? 세팅기를. 세팅기를 본인이 하다가? 네, 원래 길러달라라는 많은 남성분들의 요구가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아래로 유명해지고 나서 자유롭게 홍대를 활보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으실 때. 아, 데뷔 초창기 때? 네, 그때 네. 홍대 여기서 막 춤도 추고 이랬었어요. 아, 그때는 별로 이제. 반응이 없었어요? 네,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정말 멋지네요. 원래 여기서 프리허그도 했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요. 그랬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아, 홍대 한이 있구나, EXID가. 한이가 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는 한이의 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즉석 게릴라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데뷔 초창기 때의 곡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에 이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 바로 가보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수많은 팬들이 EXID를 반겨줍니다.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LED 아니에요. LED 조명. LIE가 제목이죠. 누구 LIE. 자,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들의 차례입니다. 나오세요. 자, 열광적인 이 남성 팬. 나에게 EXID는 뭐다? 사랑입니다. EXID 정말 흥이 많습니다. 팬분들은 물론이고요. 자, 어떤 춤 망칠 거예요? 저 EXID 이어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같은 춤 다른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분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냐? 우리 함께 또 아까 그 노래 기억나시죠? 진짜 중에 진짜 팬입니다. 팬 역시 2년간의 공백기를 보냈을 텐데.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우리 진짜. EXID의 팬사랑 대단했습니다. EXID 리액션 대단. VR에는 많이 나왔고 IL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위아래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던 골반 댄스 팬들도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 잘 추죠? 원조 팬이군요. 자, 남자분이 등장을 합니다. 멤버들을 기분 좋게 해주세요. 노래 한번 갑니다. 먼지가 못 부르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웃겨요. 재밌네요. 흥많은 스타일, 흥많은 팬. 네, 시민 받아가시고요. 네,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인 CD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단체포 덮쳤어요. EXID가 리액션이 너무 좋잖아요. 본인들도 리액션 좋아요? 아닌가? 아 그래요? 아닌가? 약간 혀가 꼬인 것 같은데요. 벌써 꼬였어요. 자, 언니들이 컴백을 했다. 하이 큐. 이러다 눈 튀어나오겠습니다. 리액션이 정말 좋군요. 언니들이 뮤직뱅크 1등을 했다. 언니들이 손이 소문 없이 앨범 활동을 접었다.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자, 참가분 1번부터 매력 발사 1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매력 발사. 자, 이번에는 남성 팬분들과 사랑의 짝대기 게임 해봤습니다. 이선규 성대모사로. 성대모사로 매력 발산하는 팬들. 하이, 큐! 야, 오늘 첫 번째 줌이다, 야. 봉골라나. 자, 준비하시고, 오늘 게릴라 데이트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자, 각자 마음에 드는 멤버를 꼽았는데요. 한희 씨, 그리고 정화 씨, 그리고 띵띵띵 띵. 솔지 씨, 그리고 혜리 씨. 에리씨가 힘내세요. 그냥 게임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EXID와 깜짝 만남에 도와주신 시민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옮겨서 EXID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MC 신현준 씨 말에 의하면 기봉이로 나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한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신현준 선배님 뵀을 때 선배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네. 네. 이게 그냥 하나 어울리고 원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살짝 그 준비 운동 같이 하나 어울리고 더 잘하죠. 아 정말 디테일하면서요. 대단하네요. 오래됐네. 내가 생각할 때 EXID의 외모만 보자면 외모 순위 1위 이 사람. 외모만. 아 꼽기 어렵나요? 아 혜린 씨 쪽으로 지금 몰립니다. 나 감동 받았죠. 야 우리가 뭘? 아니 운다. 데뷔 이후로 1위를 해도 울지 않았던 해린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울지 마. 야 이런 해린 씨가 진심으로 감동 받았나 봐요. 얼마나지? 얘네들의 동생 같이 왔으면 가장 거울을 많이 봐. 오 그거 둘 셋. 왜 나야? 해린 씨가 2표가 나왔죠? 2표가 나왔어요 지금. 약간 셀카. 아 셀카. 셀카를 많이 찍는. 네. 셀카. 네. 셀카 잘 찍는 것 좀 알 것 같은데요. 이제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각도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안면 윤곽 성형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주었는데. 솔지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 살짝 기울여 주시면 더 웃기다. 웃겨요. 웃겨. 솔지 씨 귀엽죠? 얼굴이 달라질 적이 밖에 없네요. 웃겨요. 요거 하나 안 물어봤어요. 막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멤버들끼리 있을 때 가장 웃긴 멤버인데 비방용이 너무 많다. 아, 제가 그 타짜를 타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백윤식 선생님은 어떤? 아, 조승우 선배님한테 이제 네. 그 가르칠 때 네. 가르치면서 넌 뭐가 되고 싶니? 와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비슷하죠? 있어요. 걸려가지고 네. 살짝 아쉽네요. 이정재. 뭐니 뭐니 해도 이정재 씨죠, 엘리 씨는. 그렇죠.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김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존경한다고 했는데도. 웃겨. 웃겨. 아, 오랜만에 잘했어.
우리 EXID는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선배. 아, 재밌네요. 존경받는 선배. 재밌는 선배가 더 잘 어울립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자, 한희 씨도 마지막으로 오늘 게리아데이트 했었던 소감 기봉이 성대모사로. 완전 초아. 언제 봐도 유쾌한 EXID. 저희도 완전 초초초초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맹활약을 기대할게요. 왔는데요.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한희 씨는 이제 더보다 더 기붕이 같아요. 예, EXID 팬입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 놀러와 주십시오. 네. 네. 승승장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